네, 오늘은 평강백세 길을 찾다의 저자 서효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평강한원 대표원장 서효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아, 네. 그 작가님 제가 책에 적힌 그 이력을 보니까 한의학과 수석 입학, 예. 경희대, 그것도 그죠? 예, 예. 한의학과 최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평강한, 너무나 유명한 평강한의원, 예. 이 원장을 하고 계신데 그 40년 동안 15만 명을 치료하셨다고. 그렇죠. 15만 명 더 되시죠, 이제. 이상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치료하시면 어떤 걸 좀 알게 되셨고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우리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의 이론에 따라서 간심비폐신 오장이 똑같다는 생각이 동양의학의 기본 생각인데, 저는 이제 수십 년의 임상을 통해서 아니다, 이 중에 으뜸이 있으니 바로 폐다,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네. 많은 임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새로운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음양오행을 하면은 이제 뭐 제가 뭐 일부 양의사의 얘기만 들어서 그럴 것 수 있지만, 예. 이게 좀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비판을 받을 법도 하죠. 네. 그 음양오행설은 현대 과학 이전의 과학이었어요. 그 설명의 수단이 예전에는 목화토금수였어요. 네. 그 다섯 가지의 틀에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모호함, 이론의 모호함을 지적받았는데, 네. 제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폐. 네. 예를 들어서 폐와 간심비폐신, 천마리가 간이죠. 네. 간이 더 중요하다, 해독을 하는 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아니다, 핵심 장부가 있으니 폐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첫 번째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부터 떠오르는데, 네. 먹는 것은 두 달을 굶어도 물만 먹고 두 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단 3분을 참지 못해요.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숨에 있다라는 새로운 생각에서부터 생명이 숨에 있다면 병도 숨에 있다라는 아주 네. 상식적인 그 원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한의학에 대한 약간 그 비과학적인 걸 비판을 하시니까, 예. 우리가 그 음양오행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 음양오행은 이제 네. 고대의 이 말하자면 네.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의 하나의 설명 수단이었습니다. 삼라만상의 생성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네. 지금은 자연과학이 발전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자연과학적인 생각보다는 네. 오히려 상식선상의 상식선상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평강한의원 하면은 제가 이제 예. 어렸을 때 학교 예. 다닐 때 예. 이제 버스 그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예.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이 봐서 예. 예. 제가 한 번도 간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는 한의원이거든요. 예. 한의원 중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 예.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한의학계의 삼성전자라고 네. 어떻게 이게 다른 한의원에 비해서 이 평강한의원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아, 치료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는 한의사가 2만 6천 명이 계세요. 네. 2만 6천 명의 한의사가 총 수출하는 금액이 1만 불이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9년 전부터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는 95병 판매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첫 해에. 그런데 금년에는 12,000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120배 성장을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 게 10배만 신장을 해도 네. 금년 기준, 네. 금년보다 10배, 6천만 불입니다. 와. 그러나 지금 작년 대비 올해도 30%를 신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계신 거예요? 중국인데.
그러니까 네. 중국 본토가 있고 세계 각대 도시에 중국인이 없는 대도시는 없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세계 각대 도시를 총괄하는 그 곳은 센터는 뉴욕에 있고 대륙은 제가 직접 합니다. 대륙은 이제 직접 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그 중국인들은 네. 평강원에 대한 신뢰가 대단해서 그 이제 핵심의 차이는 무엇이냐? 네. 이제까지 2만 6천 명의 한의사는 모두 질병에 따라서 넣다 뺐다. 예를 들어 변비가 있습니다. 대왕령 망쳐 넣어라. 네. 설사가 있다. 백편도 육두고 넣어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런 치료인데 비해서 우리 평강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선명한 생각입니다. 폐가 더러워져서 병이 찾아온 것이다. 폐를 청소하며 호전을 기다려라. 근데 뜻밖에도 난치병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염은 보통 석 달이요. 천식은 네. 넉 달. 또 죽음의 병으로 알려진 COPD나 폐섬유화도 네. 기적같이 좋아집니다. 폐 속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한다는 새로운 생각. 폐청소, 폐청소.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중국 하면은 이제 좀 한의학하고 비슷한 중의학이 있잖아요. 예. 이 중의학하고 우리나라 한의학하고 다른 게 좀 있나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의사라 부르고 네. 한국에서는 한의사라 부르는데 네. 놀라지 마세요. 중국의 중의사는 공식 비공식 합하면 200만 명입니다. 네. 우리 한국의 한의사는 2만 6천 명이지만 중국의 중의사는 200만 명.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놀라워요. 네. 한의학이라는 것은 원래 중의학이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뻗어나간 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코웃음을 쳤는데 네. 뜻밖에도 제가 네. 세계시장에서 네. 이제 중의학을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제 평강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 폐에 주목하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이제 제가 그 참 그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타고날 때부터 편도선염을 그 자주 알았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1년에 2~4차례씩 이렇게 편도선염으로 아주 심한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고 네. 이런 그 세월을 대학 시절까지 한의사 된 그 초년도까지 네. 굉장히 편도선염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가 돼서도 그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 말하자면 항생제 주사 한 대 맞고 나와야 그치는 수모를 겪었죠. 명색이 한의사인데 그 대기실에 앉아서 네. 직업품을 한의사라고 써야 하고 또 채운 게 물려지면 물고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 작은 병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큰 병을 고치는 한의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괴심도 있고 해서 제가 참 아주 열심히 이걸 고치는 걸 찾았는데 네. 뜻밖의 성공했어요. 다시는 편도선이 아프지 않고 심지어는 넘보다 2.5배 내지 3배나 컸던 그 편도가 이게 자주 부으면 커지는 겁니다. 네. 그 편도가 오히려 0.9라 한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제 이 평강탕 처음에 이름은 계속 평강탕인데 한 문자는 네. 계속 달라져 왔어요. 오, 네. 편도선이 건강하다 이것은 나중 이름이고 네. 처음에는 그냥 편도선 편에 강할강 편도선이 아주 강해진다 평강탕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해서 네. 마음 편할 편 평강강 네. 또 평강 예,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마음 편할 편 평강으로 이제 세계로 나가야겠다 하면서 네. 중국에 특허 신청하고 상표 등록이죠. 네. 이제 원래 내 편도선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편도선 편의 건강강으로 했더니 다 통과. 네, 중국도 통과, 일본도 네. 통과. 그래서 이제 평강탕으로 확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이 평강탑을 개발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점이었어요? 아, 뭐 그 많죠. 일화가 많은데. 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뭐 그 민방으로 지내가 좋다 하면 그때 이제 한겨울에도 연구를 해야잖아요. 네. 한겨울에 그냥 지내를 방 안에서 볶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방은 아니죠. 네. 방 안에서 볶으면 그 네. 냄새가 그냥 지독해 가지고 그 한겨울에도 그 문 열어놓고 그 냄새 빼는데 한 사흘씩 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반하 같은 거 네. 반절반 여름하 그 여름에 잘 자란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다려서 좀 농도 짙게 먹으면 그냥 입안이 헐어버려요. 그래서 여러 날을 고통받고 네. 많은 그 시행착오 끝에 예, 얻어낸 게 평강탕입니다. 아, 그 임상을 자기 자신한테 처음에 하셨던 예,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럼 이제 왜 우리 몸에서 폐가 왜 중요한 걸까요? 아, 3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숨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폐고 네.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오장 중에서 외부와 통하는 건 폐가 유일합니다. 폐는 직접 숨을 통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네. 뭐 석탄가루, 석회가루, 시멘트가루, 돌가루, 독가스 온갖 네. 게 다 들어가잖아요. 바로 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숨을 쉬기 때문에 폐가 더러워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네. 그러나 해부학 교실에 가보면 담배 핀 사람들 폐는 새까맣습니다. 또는 탄광에서 일한 광부 그 분들의 폐는 석탄가루가 가득합니다. 바로 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네. 진폐증 환자들 평생을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 보니까 이제 폐 속에 탄가루가 가득하고 심한 분은 이제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이제 그렇던 분들이 이 물을 마시면 이제 묽은 가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묽은 가래를 하얀 휴지에다가 뱉어서 이렇게 비벼. 비비면 네. 새까만 석탄가루가 1년 내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누워서 꼼짝 못했던 그 환자들이 휴게실에 나와, 텅 빈 휴게실에 나와 고스톱 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1년 후의 모습이다. 바로 폐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그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아하, 폐 청소의 길이 있구나. 네. 그걸 이제 또 재미난 건 담배 많이 핀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어서 애를 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니코틴을 계속해서 청소해주면 이제 대체로 1년 정도 되면 담배 밭이 사라져버려요. 왜 이래? 심심해서 못 네. 피겠네. 40년짜리 니코틴이 쌓여 있는데 폐청소 1년 하는 동안 피워봐야 41년분 되잖아요. 그러나 계속 청소하면은 그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아주 피지 말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냥 청소 열심히 하시면 금연은 저절로 다가옵니다. 해서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금연에 성공하셨고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뭐 석탄 광분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강탕을 먹었다. 예. 그럼 이제 뭐 이게 뭐 1일차, 뭐 10일차, 뭐 30일차 이런 뭐 계속 복용하면서 일어나는 뭐 변화나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건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인류 공통입니다. 딱 두 달 청소, 폐 청소 두 달로서 편도가 튼튼해요. 이게 원래 편도선의 건강은 아닙니까? 네. 폐 청소 두 달인데 딱 예, 이제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 아, 편도선 설명이 필요하네요. 편도선은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입니다. 예, 그냥 쓸데없는 살덩이 두 개가 아니고, 네.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 서울을 지키는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아시죠? 네네. 수방사란다. 네네. 편도선에서는 백혈구가 샘물처럼 흘러나오는데, 이 백혈구들이 목구멍을 통과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철통같이 막아내니 그 이름은 군부대, 편도선이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폐청소 두 달 만에 이 편도선이 아주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열감기는 아예 걸리지 않고 39도, 40도 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보통 감기는 걸려요. 네. 하지만 아주 짧게 감기가 오다 말대요. 바로 이 편도선의 건강해진 모습이고 이제 거기서 좀 더 깨끗하게 청소되면 대체로 6개월이면 얼굴빛이 아주 맑고 깨끗해져요. 네. 피부 미인 탄생이다. 피부 미인 탄생은 이때는 이제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진 시기인데 이때가 재밌어요. 장내 미생물에 큰 변화가 온 때입니다. 장내 미생물에 나쁜 균이 사라지고 네. 이제 좋은 균이 가득할 때 면역력은 이제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아, 이게 그게 이제 6개월의 변화고 네. 1년이면 평생 쌓인 쓰레기가 사라집니다. 아까 진폐증 환자의 사례처럼 네. 네. 이제 폐가 아주 깨끗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게 믿는 건 네. 깨끗해진 폐를 네. 이제 꾸준히 관리하라. 그런 병 없이 살 수 있다. 암이 없다, 중풍이 없다, 치매가 없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건강의 길은 폐청소에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강탕이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저 어렸을 때 한약을 먹었어가지고 그 시커먼 그 약과 똑같나요? 전혀 아니죠. 네. 한약 하면 검고 쓰고 탁하다가 네. 이제 말하자면 고정관념인데 네. 아닙니다. 오히려 평강탕은 이렇게 한 봉지 뜯어서 컵에 따르면 보리차가 나와요. 깜짝 놀래요. 네, 네. 이게 무슨 한약이냐. 한의원 가서 약재 왔는데 이거 한약 아니고 이거 뭐 보리차처럼 생겼어. 네. 맛은 어떻습니까? 맛 또한 보리차다. 아니 그럼 보리차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폐를 청소하는 신비로운 물이다. 그냥 그대로 네. 물이니까 물처럼 먹는다. 물이니까 부작용이 없다. 네. 있을 턱이 없죠. 약이래야 부작용이 있는데 물이니까 부작용이 없다. 전혀 새로운 생각입니다.